썸네일에 보셨듯이 세부 여행을 왔을 때 나는 어떤 리조트, 어떤 호텔을 묵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행에 있어서 내 목적과 그 다음에 내 여행 스케줄에 전혀 상반되는 숙소에 묵게 된다면 정말 곤란하죠. 시간 낭비, 체력 낭비잖아요.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리조트는 여기가 제일 최선입니다가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리조트가 또 뭐가 있나, 다른 호텔이 뭐가 있나 좀 더 세심하게 또 검색을 해봐서 찾아보시는 것이 또 좋습니다. 저는 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위치가 좋다는. 세부 여행의 시작은 두 개의 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세부 국제공항과 리조트들이 있는 휴양지 막탄섬하고 비즈니스와 도시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세부섬인데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리조트에서 휴양을 하고 해양 스포츠도 즐기고 그리고 편하게 마사지도 받고 싶고 이렇게 쉬다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로 바로 그냥 막탄섬 내에 있는 리조트죠. 많이 이미 유명해요.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건 제이파크, 샹그릴라, 크림슨, 솔레아 그 밖에도 마리바고 블루워터, 화이트 비치 여러 가지 리조트가 있죠. 이 리조트들이 다 막탄섬에 있는데요. 막탄섬 내에 있는 리조트를 선택하실 경우는 해양 스포츠 아니면 휴양, 마사지라든가 먹거리 등 거의 대부분이 30분 안쪽에 이동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이 모든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탄섬 끝자락에 있는 리조트들이 있죠. 두지탄이라든가 알페라, 코르도바 쪽에 있는 솔레아 리조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30분에서 이동거리를 한 10분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그 대신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이 있잖아요. 난 저녁에 좀 화려한 곳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싶고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도 추고 싶고 이런 건 대부분이 세부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목적이 젊음의 거리처럼 좀 화려한 거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부 시티 쪽에 있는 호텔에 묵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대신에 해양 스포츠를 하러 막탄섬으로 넘어오실 때는 정말 지독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보통 교통체증이 없으면 세부시티에서 막탄섬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지만 교통체증이 심해질 경우는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이라고 쳐도 왕복이면 벌써 하루에 3시간을 허비를 하거든요. 여행의 100% 목적이 그냥 마시고 논다라는 것만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숙소를 막탄섬 내에 있는 리조트나 호텔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밤에는 희한하게 7시가 조금 지나면 교통체증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거리를 본다거나 아니면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뭐 팝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를 조금 구경하고 싶다 하실 때는 저녁 7시 이후에 이동을 하시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막탄섬 내에 있는 리조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티 쪽 호텔에는 어떤 분들이 묵으시는 게 좋으냐? 좀 앞전에 얘기했죠. 그냥 나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화려한 밤이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난 바다가 무서워 해양 스포츠 같은 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현대적인 데서 쇼핑, 시내에서 쇼핑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젊음을 느끼고 싶고 식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더 세련되고 이런 데서 하고 싶고 뭐 야경 구경하고 싶고 이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두 번째 해당하시는 분들도 시티에서 숙소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막탄섬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방문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의 목적은 막탄섬 쪽이 아닌 보홀이나 오슬로, 모할보알, 가와산 캐녀닝이나 두루두루 여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당연히 세부 쪽에 머무르셔야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박을 계속 있으면서 남쪽 투어를 당일치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4성급 호텔
레디슨 블루 바이 호텔, 라옥에 있는 워터프론트 호텔, 조금은 안쪽에 있지만 야경 쪽과 망고 스퀘어와 가까운 마르코 폴로 호텔들이 좋습니다. 도착하신 날 1박, 그리고 세부 남쪽에서 나머지 기간을 보내다가 출국하기 전에 1박 정도로 저렴한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요, 세다 호텔, 베이프론트 호텔, 크라운 리젠시 호텔 등 1급 호텔들이나 비즈니스 호텔들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구글에서 세부시티 호텔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난 두 가지 다 포기 못해. 시티도 좋고 막탄섬의 해양 스포츠도 좋고 이동거리가 그냥 1시간 안짝이면은 좀 참을 수 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레디슨 호텔, 바이오 호텔 이 세 곳이 세부섬과 막탄섬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양쪽으로 다니시기도 편리하고 또 세부섬의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하시기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아는 바다 비치를 끼고 있는 리조트가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호텔이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꿀팁입니다. 저 요즘에 꿀팁에 재미 들렸어요. 앞에서 설명한 거 다 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 하겠고 그냥 막탄섬에서 해양 스포츠도 즐기고 싶고 그리고 가끔 하루나 이틀은 또 오슬롭이나 보울이나 이런 데도 가고 싶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그냥 막탄섬에 머무르세요. 그냥 다 귀찮은 경우. 왜냐면 2022년 4월 28일 막탄섬과 세부섬을 연결하는 제3의 새로운 다리가 개통을 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은요, 이동, 막탄섬에서 세부를 이동하는 시간을 거의 1시간, 왕복으로 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널 때는 통행료가 조금 나갑니다. 이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올려드릴게요. 리조트나 호텔 어느 지역에 위치한 거를 선택해야 되나 이 사항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리조트마다 호텔마다의 정보를 올리는 거는 좀 많이 힘듭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여행 목적에 맞게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 몇 분 만났죠? 요번에 이제 필리핀하고 네. 자유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두 번째. 식사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영상을 안 찍었고요. 여기에 지금 한 1년 이상을 계획하고 오신 구독자분이 계세요. 왜냐면 여기에 결혼을 앞둔 분이 필리핀에 세부에 계시기 때문에 약혼녀. 약혼녀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오셔서 일을 진행하면서 살 집을 구하고 계세요. 다른 곳도 보시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베이스 워터도 한번 둘러보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안내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여자친구분이 공립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4학년 담임선생님. 만났습니다. 피양새예요. 피양새. 구독자님의 피양새. 선생님. 그리고 우리 건희 학교 선생님의 친구 알고보니 이렇게 또 연줄이 생기더라고요. 자, 아무튼 집 보러 갈까요? 여자친구? 왜 내 봐서? 이렇게 된. 여기는 거의 풀 퍼니처네요. 여기 와서 본 집 아닌가? 여기? 봤던 집인가? 여기 아니네. 편하게 보십시오, 사장님. 여기가 아떼돔 게스트룸이구나. 저희랑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집이네요. 여기가 뒷마당. 여기도 뒷마당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네. 이렇게 해. 싱글이가 이쪽에 있는 거야? 아니, 이제 여기 내가 볼 때는 네. 여기가. 여기도 바깥으로 뺐네. 부엌을. 잠깐만. 내 안에도 보고. 저희 집도 바깥으로 뺐거든요. 저희 집도 예. 바깥을 빼가지고 예. 그나마 이쪽은 벽이어서 이만큼을
알루미늄으로 그냥 샤시로 막 샤시로 만들었어요 문을. 개를 키웠었구나. 아 여긴 강아지도 키웠어. 큰 개를 키웠었나 보다. 브로커. 브로커 따라가야지. 브로커. 생물고시는요? 브로커가 안내를 해야지. 근데 이게 아마 그러면은 수도꼭지가 석회 때문에 많이 막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 작은 방인데 가구를 다 일로 옮겨놨구나. 여기가 뒷마당 쪽이니까 이게 이제 마스터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침대 놓고 예. 쓰시면 원래 그 저 장 하나가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원래 장 하나가 장 하나? 이게 그건데? 원래? 원래 붙박이 장인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서 원래 세워져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오전 브로커 아 역할로 어쨌든 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건이는 또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니까 어느 또 우린 또 가봐야 돼. 네. 여기에서 아, 그럼 이제 아 여기 키워스트 네. 가시면 네. 아 저기 있네요 네. 피폐소 네. 아예 아예 어.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아 네. 지금 이제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여기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그치. 그 전에 이제 조금 알고 계신 한국분들이 계시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래도 이제 이웃사촌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짬짬이 시간 내서 뭐 이런 부분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열심히 빨래하다 나왔지만 또 보람차게 보냅니다. 저희도 오늘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시작 힘차고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이스워터 저희 집 빌리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